자, 이제 우리가 물놀이 이제 수영복 스타일인데 이 수영복은 우리 지난번처럼 직접 갖고 오신 거예요. 아, 본인들이 입으시는 거 진짜? 이거 입으시는 분이면 몸매가 이것도 되게 과감해요. 아, 보면 저는... 수영복을 보면 체형이 다 나오거든요. 옆에가 이렇게 다 보여요. 이런 스타일은 약간 저거 아니에요? 워터파크 스타일 아니에요? 그쵸, 약간 워터파크 스타일. 놀러 온 그 약간 괌 이런 데 놀러 가서 휴양지 스타일. 네, 휴양지 스타일. 자, 그럼 우리 남성분들 자, 진실되고 소중한 선택 가보겠습니다. 아,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편하게 고르세요. 옆태 한번 보세요, 옆태. 어디 가실지 알아요, 밤? 옆태 한번 보세요, 옆태. 어디 가실지 알아요. 비키니. 그럴 것 같았어요. 오케이. 김종민님 오고 있습니다. 약간 모델 워킹하듯이 걸어오시네요. 아, 우리 작곡가. 오. 오. 저는. 아, 진짜로? 네. 워터파크 느낌. 래시가드 좋아합니다. 오, 래시가드. 우리 마린보이님 오셨습니다. 야, 마린보이님 궁금합니다. 비키니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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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트였어요. 모노 비키니 건강미의 상징이죠. 여기 네. 이 수영복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노키니를 좀 선호하게. 아, 모노키니를 좀 선호하시고 네. 누구의 비키니일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네 분이 실제 옷이에요. 아, 그래요? 2번 아니면 1번? 2번 아니면 1번.